안녕하십니까. 소마오십입니다. 자, 오늘 지금 보고 계신 작품은 지금 2020년 4월에 그 새 제품이 판매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로 구한 작품입니다. 뭐 마크 알버그와 제니퍼 아니스톤이 나오고 스티븐 베러니 감독한 락스타라는 영화고요.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다스 프리스트에서 프론트맨이었던 롭 헬퍼드가 탈퇴를 하고 그 자리를 차지했던 팀 오웬스라는 보컬리스트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만든 영화예요. 물론 영화 속에는 주다스 프리스트의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가상의 밴드 스틸 드래곤이라는 밴드를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 보시면 이제 겉에는 왠지 얼터너티브 풍의 주인공의 모습이 보입니다만 이 뒤에 보면은 이제 80년대 그러니까 그 헤비메탈 아티스트의 전형적인 그 이미지를 풍기고 있습니다. 락스타의 이 디스크도 뭐 사실 뭐 과거에 나왔는데 일본판으로만 나와서 뭐 그렇게 크게 뭐 볼 건 없어요. 겉 패키지 자체가 그냥 이 안에 영화 속에 있는 스틸 드래곤의 코스어를 달고 있는 주인공들의 모습과 락스타라고 써 있는 로고가 써 있는 검은색 블루레이의 이름만 있고요. 이건 그냥 광고지입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 지금 크리스콜을 이렇게 됐는데 요거 판매가가 9,500원인데 배송비 붙여서 네,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떼겠습니다. 네. 알라딘 스티커로 잘 떨어지더라고요. 네. 떼고 이렇게 보시면 크리스 콜이라는 인물이 이제 주인공인 거죠. 스티븐 헤릭 감독이라는 이분은 엑셀런트 어드벤처의 감독이기도 해서 약간 메탈 친화적인 감독이에요. 네, 락스타라는 영화고요. 이 작품 뭐 나중에 다시 그 내부 디스크 내용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락스타의 블루레이 디스크 메뉴를 보고 계십니다. 락스타의 그 디스크 메뉴는 워너브라더스의 그 과거 디스크들이 갖고 있었던 아이콘 형태의 모양들 메뉴 화면을 그냥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심플한데요. 장면 선택을 일단 보시면 총 장면 선택이 많네요. 28개의 챕터고 오디오를 보시면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타이틀에는 영어와 프랑스어, 한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좀 단출한 구성입니다. 스페셜 피처를 보시면 음성 해설과 그 다음에 비하인드 씬 에버클리어 락스타 뮤직비디오 그 다음에 예고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본편부터 한번 좀 보죠. 네, 워너브라더스의 로고가 나오고 있고요. 네, 음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작품은 이제 크게 80-90년대 크게 유행했던 헤비메탈 장르를 소재로 하고 있고요. 그 본격적인 음악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인물이 이제 마크 알버그가 연기하고 있는 인물이 그 인기 메탈 밴드인 스틸 드래곤에 합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 그 스틸 드래곤이라는 밴드의 모태가 된 일화는 주다스 프리스트라는 영국 밴드의 롭 헬퍼드 지금도 이제 정전히 활동하고 계신데 롭 헬퍼드가 주다스 프리스트 프론트맨인데 떠났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 잠시 합류해서 앨범까지 발매를 했던 팀 리퍼 오웬스라는 보컬리스트의 실화를 바탕으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그 80-90년대의 그 메탈 씬에서는 뭐 이미 모틀리 크루의 너트에도 나오는 것처럼 뭐 상당히 뒷이야기들이 많은 편인데요. 그 뒷이야기들의 일부를 각색해서 영화 속에 이제 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로펠포드가 이미 이제 돌아와서 열심히 주다스 프리스트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음악은 너무나 유명한 본조비의 예, 음악입니다. 네, 뭐 음악적인 그 분위기가 많이 느껴지고요. 80년대의 느낌이 가득한 메탈 전성기 시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헤비메탈 장르의 전성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적 구성이고요. 영화적 인기와는 또 별개로 해서 약간 이제 이 영화는 음악적 흐름을 나름대로 좀 담으려고 해서 그 주인공이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 정도로 어떻게 보면 할리우드의 전형적인 그런 스토리로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는 뭐 실제 주인공인 팀 리퍼 오웬스는 뭐 여전히 여러 가지 밴드 활동들 메탈계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시간도 많이 흘렀죠. 스티븐 하렉 감독은 그 엑셀런트 어드벤처의 감독이기도 해서 그 헤비메탈 장르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 감독이기도 합니다. 감독이기도 합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제 뒤에 그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여기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게 이제 주인공인 마크 알버그 외에도 그 AC라고 하는 인물은 제이슨 보넴이라는 인물은 그 유명한 레드 제플린의 존 보넴의 아들이죠. 제이슨 보넴이는 실제 드러머고요. 고드 역할의 잭 와일드는 뭐 지금 국내에도 내한 공연을 했었던 아주 유명한 과거에 이제 오지오스본 밴드의 기타리스트이기도 했던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 외에도 뭐 많은 그 뮤지션들이 이 영화에 참여를 했고요. 뭐 뒤에 보시면 뭐 마일즈 케네디 같은 보컬리스트 등장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하네요. 자, 코멘터리를 잠깐 볼 텐데요. 감독인 스티븐 헤렉의 코멘터리가 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들고 있는 게 스티븐 헤렉 감독의 목소리인데 문제는 이제 자막이 지원되지가 않고요. 이 음성 해설에 대한 자막은 지원되지 않고 본편 자막만 지원이 되니까요. 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뭐 그런 타이틀들이 많았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페셜 피처 비하인드 씬 락스타. 지금 이제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4대3 화면 비의 예, 메뉴예요. 메이킹 다큐인데 4분짜리니까 뭐 길지 않죠. 그래서 뭐 영화 제작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It's a love story in a rock and roll setting. 네. We emulate them in every way. We dress like them. 상당히. We look ridiculous. I look like a chick. 스티븐 젠킨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버클리어 록스타라는 뮤직비디오가 있어요. 이렇게 전주가 간 긴 스타일은 이제 과거 스타일이죠. 요즘은 많이 안 그런다. 영화 속에 이제 스틸 드래곤 음악들과 연결해서 좀 나왔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 극장편 예고편이 있네요. 락스타 블루레이는 뭐 이 정도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즐겨주시고요. 이상 블루레이 유튜브 소마 50일이었습니다. 소마 시네마 채널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